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나갈 준비 다 됐어. 같이 먹으러 가요. 일어나 가자. 네 모자 쓰고 나와. 네 연지병 완료였거든. 나도 써야겠다 이제. 나 오늘 뒤로 어때요? 괜찮은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라고 할 뻔. 괜찮은데? 우리보다 더 제주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귤 두 명 내렸네. 우리가 들어와. 편안이야. 저희 고모가 여기 제주도 산다 했잖아요. 아. 고모가 추천해준 맛집이에요. 아 진짜? 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 머물고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이네. 한 그러니까, 30분 거리니까. 30분 거리에. 좋다. 진짜 맛집은 더 멀리 있긴 한데 여기 진짜 고모가 추천해준 맛집. 아 근처에서? 네 근처에서. 아 그래. 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곳이네. 그걸 먹어봐야 알지. 그것도 맞아. 어. 고모 먹어야... 입맛하고 우리 맞아. 입맛하고 다를 수 있잖아. 맞네. 다를 수 있지. 메뉴판 봐봐 지금. 뭐야? 맛있겠다. 이미 네. 괜찮겠는데? 아니 성게 비빔밥, 성게 미역국 이런 거 파는 데구나. 좋네. 갈라산 한 병. 해장. 선생님, 여기는 그 전복죽은 따로 없죠? 네, 아, 그러면 미역국 하나, 네. 회덮밥 하나. 네. 너는 뭐였어? 지금? 저 성게 비빔밥 하나. 성게 비빔밥 하나, 전복 회덮밥 하나, 성게 미역국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아니, 엄청 맛있겠는데? 이거 다 먹고 네. 그 그래도 산책도 할 겸 네. 쭉 보이는 데 있어. 성산일 출봉. 거기를 올라가자고요? 그 앞에 갔다가 사진 찍고 가자. 어떤데? 너무 좋아. 선생님만 찍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사진. 그냥 사진. 개인 소장. 좋아요. 인스타 올라가자. 좋은데요? 좋아. 아니 여기 사람 없어도 다행이야. 왜? 옆집은 저라고. 왜? 제주도. 제주도 같아요. 충분히 지금 아니라. 몸을 적시고 있어 제주도에. 창피하니까 떨어져서.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더 창피하니까 너는 화장실도 가지 마. 아니 나 아껴서 너는 동시에 화장실 갔다고 생각해. 나 혼자. 심지어 앞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돼 있고 이러면. 어? 너 방송하는 도라인가 봐. 저 정도 끼는 있어야지 이러면서 보고 가실 거 아니야. 오. 포장 넣을 건데 네. 포장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취향껏 넣으셔야 짜지 않아요. 아니, 너무 괜찮게 나오는데? 비주얼 대박이야. 성게 비빔밥은 성게는 성게 본연의 맛과 향으로 비빌 거예요. 이건 그대로 비비시고. 네. 이거 너무 좋게 나오는데? 저는 뭐 할 건 없나요? 네. 맛있게 먹으면 되는 네,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 그릇이나 반찬 필요하시면 셀프컵을 이용하시면 돼요. 아, 네. 네, 맛있게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자 자기 거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찍을 수 있게. 자기가 돌리고. 나는 찍을 게 없네. 여는 거 찍어. 이건 봐. 내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진짜? 아니 둘 비주얼 장난 아닌데? 성게 비빔밥 미쳤네. 아 솔직히 그냥 비주얼적으로 누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저요. 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말도 안 되는데. 난님 맛. 아 이거 하나 더 시켜 먹을까? 아침에 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말려야 돼 진짜. 먹기도 전에 시키니. 아니 이거 뿌리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전복장 정식. 헐. 이거 봤어? 저희 그거 하나 시켜본 거야. 저희 사장님 이것도 되나요? 전복장 정식? 네네 그래요. 네, 이것도 하나만.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네. 우리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보여드려야 돼.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핑계 아니에요? 미안한데 색깔이 안 보여. 잠깐 올려요. 와. 어우. 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 안에 성게알 그런 거 먹어봐봐. 떠서. 저도 이쪽에 있는. 네 이쪽. 어 좋대. 맞지? 성게 너무 있어. 엄청 고소하다.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아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미역국보다 더 맛있다고? 성분 미역국. 네. 이겨? 전복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집어가세요. 왜 이렇게 욕심내? 엠빵이야? 식탐 생겼어. 완전 꾸들꾸들하죠? 어때요? 맛있어. 전복 맛있어. 맛있어요? 한 입. 다들 한 입만.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향은 많이 나지 않아? 확실히 밥하고 참기름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 감사합니다. 아, 엄청, 엄청 정갈하게 나와. 팔전복 사용하는 거라 너무 맛있습니다. 잘 추천받은 거 같아. 역시 이러면은 현지인 그거로 와야 돼. 추천해준 대로 와야 돼. 근데 고모 근처에 안 사시잖아. 고모 세 군데서 살아요. 어? 세 군데서 사세요. 부자죠? 아니, 언니네 고모 집은 언제 가? 언제? 아, 오늘 가고 싶었는데 고모 연락 왔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1박 2일 때문에. 아니, 괜찮은데, 여기? 괜찮지 않아? 비행기 늦추면 돼. 그래. 우린 괜찮은데. 고모 결혼하셨는데요? 원래 타려는 거 타고 가야 돼. 갑자기 안 괜찮죠? 근데 저희 성산이 집은 못 가겠는데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네? 그래서 어제 안 온 게 어디요? 맞아. 이거 딱 그, 그런 느낌인가 봐. 뭐야? 새우장 같은. 어때요? 안 짜고 맛있네. 왜요? 쫀득쫀득해, 엄청. 맛있어. 백반석회라는 그거였잖아요? 뭐라고? 너무 비교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 그 맛이야, 그거. 살짝. 그쵸? 뭔가 그 맛. 갈 수 있겠다, 성산의 주봉. 아, 왜 끝쳤냐? 갈갑 진천 올라갔다 오게 할까? 그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겨야 재밌는 거 아니야? 안 낸 거 아니야? 냈잖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둘 다 끈적이네. 고집 있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뭐야, 고집 있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만해. 왜요?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질 것 같아서. 뺐어. 나 이길 것 같은 마음 확 들었는데. 그래? 김 빠졌어.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아침에 뭔가 이. 맛있는, 맛있는 미역국하고 밥 한 그릇 너무 좋은데. 맞아. 성산일주분 갈까요? 응, 어, 아까 갔다가. 갈고 마세요, 얼른. 남은 한 판. 응. 냄진 거. 갈고. 잘 가봐. 이거 못 쓰겠다, 그치? 아, 영상 못 쓰겠는데. 아, 핸드폰 있지.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와. 배터리가 없네. 정상에서만 찍으면 돼. 나 핸드폰 두고 왔다. 내 거 빌려줄게. 안 통해. 싫으면 싫다고 말해, 빨리 찍어. 싫어요. 가위바위보 왜 하자 그랬어? 네가 하자 그랬어. 난 솔직히 그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는 사람이 보통 잘 지니까 그 공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뒷받아놨네. 좋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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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졌잖아. 왜 그래? 내가 언제 졌어? 아까 영상에 다 있는데? 요즘만 기다려주실래요? 그래? 갔다가 올게요. 아니 진짜 거짓말. 너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집에 갔다 와도 돼. 지금 쉬고 있을게. 택시 타고 오면 안 될까? 한교 갔다 올게요.